안녕하세요. 오늘 이콘 시스템에서 소니의 ISX031 센서를 사용하여 120dB HDR과 LFM 그리고 저조도를 지원하는 서드캠 31 GMSL2 카메라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 출시된 서드캠 31 GMSL 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호스트인 윤태환입니다. 저는 이콘 시스템의 한국 대리점인 주식회사 사이더스에서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콘 시스템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고현일 부장님이 저와 같이 제품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며,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현일 부장님이 자세히 설명 및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참고로 고현일 부장님은 셋탑박스,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드론 등의 인베디드 플랫폼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약 24년간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콘 시스템에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서 고객사가 저희 카메라 솔루션을 제품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웨비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에서 첨단 비전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시장 요구사항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출시된 서드캠 31 카메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서드캠 31 카메라를 비전 응용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용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Q&A 세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웨비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았으므로 이콘 시스템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콘 시스템은 20년 넘게 OEM 카메라를 설계, 개발, 제조해 왔습니다. 현재 이콘 시스템은 혁신적인 비전 솔루션 구축에 주력하는 450명 이상의 숙련된 핵심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콘 시스템의 카메라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스라엘 및전 세계에 걸쳐 350개가 넘는 고객 제품에 적용되어 자율주행 차량 및 로봇, 스마트 도시, 의료 및 생명과학, 리테일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의 요구를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이콘 시스템의 제품은 최고 수준의 생산 표준을 준수하고 엄격한 글로벌 규정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제조팀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센서 파트너, ISP 파트너, 캐리어보드 파트너 등의 파트너들과 강력한 에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 요구사항. 안전보장은 자율주행의 주요 고려사항이며, 이로 인해 고급 카메라 솔루션의 통합이 필수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자율 알고리즘은 장애물을 식별 및 탐색하고, 교통 표지판을 읽고, 도로 상태를 측정하여 기본 보안 계층을 제공합니다. 이는 승객, 보행자 및 인접 차량을 보호하면서 도로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경로를 정확하게 탐색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규제 표준을 준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안전 및 운영 표준은 규정 준수를
충족하고 유지하기 위한 고급 카메라 솔루션을 요구합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주요 카메라 기능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HDR 성능, 모빌리티 응용에서 카메라의 기능을 향상시킨 주요 발전 중 하나는 HDR 기술입니다. 차량은 눈부신 햇빛에서 희미한 터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야간 운전은 카메라의 독특한 과제를 안겨줍니다. 헤드라이트와 주변 어둠 사이의 뚜렷한 대비로 인해 이미지가 과다 노출되거나 노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헤드라이트나 반사 표면의 눈부심은 특히 새벽, 황혼 또는 비가 오는 조건에서 가시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표준 카메라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사이에 뚜렷한 대비가 있는 상황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캡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HDR 성능은 장면의 다중 노출을 캡처하고 결합하여 균형 잡힌 노출 후 단일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밝은 영역과 그림자가 있는 영역이 모두 잘 정의되어 운전자에게 중요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품질 표준. 자동차 카메라는 현대 자동차에 필수적이며 안전, 내비게이션 및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카메라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능을 고려할 때 엄격한 품질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카메라들은 차량이 마주치는 다양한 요구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EMI, EMC, 충격 및 진동, 온도 테스트와 같은 여러 주요 품질 표준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MI, EMC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카메라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다른 전자 부품의 방해를 방지하여 차량의 다른 중요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동차는 고르지 않는 노면, 갑작스러운 움직임, 충격으로 인해 광범위한 진동과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충격 및 진동 표준을 준수하는 카메라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하우징과 내부 구성 요소로 설계되어 가장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도 카메라의 기능과 이미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차량은 맹렬한 더위부터 얼어붙은 추위까지 극심한 온도 변화에 노출됩니다. 카메라는 다양한 기후와 날씨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온도 변동이 잦은 지역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EMC, EMI, 충격 및 진동, 온도 테스트와 같은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것은 단순한 모험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카메라가 엄격한 품질 벤치마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IP 등급.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카메라는 도시 거리에서부터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 지형에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먼지와
고체 입자가 카메라 구성 요소에 침투하여 고장이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P 등급은 이러한 요소로부터 카메라가 밀봉 및 차폐되어 일관되고 실성 있는 기능을 제공함을 인증합니다. 또한 카메라는 비, 물튀김, 심지어 고압 세척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습기에 노출됩니다. IP 등급은 카메라의 물 침투에 저항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비가 오는 날씨에 웅덩이를 통과하여 운전할 때와 같은 중요한 상황에서 특히 더 중요하며 카메라의 수명을 보장하고 내부 부식 및 전기적 손상을 방지합니다. 멀티 카메라 동기화, 자율주행 차량, 드론 및 기타 자체 탐색 장치는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 원활하고 통합된 시각적 입력이 필요합니다. 로봇이나 자율비행 드론이 스스로 보고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를 잘 하려면 우리가 눈을 사용한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가 모든 것을 동시에 명확하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고 모두 완벽하게 동기화하여 함께 작동하는 것은 로봇에게 뛰어난 눈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각지대 없이 주변의 모든 것을 볼수 있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나 장치는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동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알고리즘이 여러 관점에서 정확하고 시간에 맞춰 정렬된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합니다. 동기화된 카메라가 없으면 정보가 로봇에게 다소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동기화가 가능하면 동기화되지 않거나 격리된 카메라 입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해석과 오판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스터디캠 31 소개. 이콘 시스템은 최근 자율이동 시스템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소형 GMSL2 IP69K HDR 카메라인 스터디캠 31을 출시했습니다. 소니 IXX031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카메라 솔루션은 3메가픽셀 CMOS 센서와 보정된 이미지 처리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ISP를 통해 자동차 등급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120dB HDR은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이미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LED 깜빡이 만화, IP69K 인클로저 및 렌즈 옵션 최대 15m 지원하는 동축 케이블과 같은 고급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스터디캠 31 심층 분석. 이제 스터디캠 31의 장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주요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DR 및 분할 픽셀. 스터디캠 31은 서브픽셀 기술이 내장된 자동차 등급 소니 ISX031 센서를 사용합니다. 다중 노출로 작동하는 기존 HDR 카메라와 달리 이 센서는 센서의 각 픽셀을 두 개의 하이 픽셀로 분할하여 장면의 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캡처하는 방법을 통합합니다. 장면의 하이라이트 영역의 디테일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픽셀 이미지가 캡처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영역의 디테일을 유지하기 위해 큰 픽셀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볼수 있듯이 이러한 여러 이미지는 특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처리 및 병합되어 장면의 적절하게 노출된 부분을 결합하는 최종 HDR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기술은 특히 까다로운 저조도 시나리오에서 HDR 성능을 증폭합니다.
또한 조명 환경 전반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캡처하여 모션 블러를 줄여줍니다. 다양한 렌즈 옵션, 광학은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터디캠 31의 경우에 최고의 광학 장치를 꼼꼼하게 선택하고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광학 장치를 선택할 때 우리의 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색상 정확도, 우수한 균등성, 뛰어난 MTF, 최소한의 플레어, 보호를 위한 IP 등급, 중격 저항성, 넓은 온도 편차 기능, 향상된 SNR. 스터디캠 31에는 70도 DFB와 170도 DFB를 포괄하는 두 가지 렌즈 옵션이 제공됩니다. 스터디캠 31은 IP 등급을 지원하기 위해 이퀀 시스템의 클린룸 시설에서 초점을 맞추고 접착된 렌즈와 함께 제공됩니다. GMSL2 인터페이스. 스터디캠 31은 자동차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카메라 인터페이스 중 하나인 GMSL2를 지원합니다. GMSL2를 사용하면 카메라와 호스트 플랫폼 사이의 거리를 최대 15m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캠 31은 IP 전격 카프라 커넥터와 함께 제공되어 자동차 응용에서 흠집을 수 있는 심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메라는 동측을 통한 전력을 지원하며 호스트 플랫폼에서 카메라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유도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외부 전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 채널 덕분에 GMSL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GMSL2는 멀티 카메라 동기화에 사용하는 확장된 GPIO 제어를 지원합니다. 동기화된 멀티 카메라 솔루션. 엔비디아 젝슨 AGX 올인을 사용하여 8개의 스터디캠 31을 연결하고 호스트의 PWM 신호를 사용하여 8개의 카메라를 모두 동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8대의 카메라 모두에서 동시 데이터 캡처 및 전송이 보장되어 360도 시야와 다양한 시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에서는 8개의 카메라 모두 3메가픽셀 330fps로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 이동성의 탐색 및 의사결정 알고리즘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설정은 시각 데이터의 정확성을 최적화하여 일관된 이미지 스티칭과 공간 인식을 보장합니다. IP 등급 소형 인클로저. 인클로저 포함 25mm 곱하기 25mm의 컴팩트한 크기를 가진 스터디캠 31은 자율 이동 시스템에 내재된 공간적 제약에 부합합니다. 카메라의 물리적 설치 공간이 줄어들어 시스템 공간 소비를 최소화되어 카메라 통합이 촬영 역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IP69K 등급을 자랑하는 스터디캠 31은 방진을 보장하며 근거리에서 고압 물 분사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캠 31은 진동 및 극한의 온도에 대한 저항성을 포함한 까다로운 조건에서 작동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는 자동차 모빌리티 응용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카메라 상태 모니터링. GMSL 상태 모니터링은 스터디캠 31과 잭슨 올인 플랫폼 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합니다. 센서 성능 및 GMSL 링크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데이터 전송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소프트웨어 스틱은 순리할 수 있는 제어 신호 및 데이터 처리를 보장합니다. 실시간 진단은 데이터 부결성, 신호 경고성 및 연결 안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속적인 스트리밍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지연이 최소화되고 오류 감지 및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용 사례. 이제 스터디캠 서리원 카메라의 가치가 입증된 다양한 응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ADAS.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사용 사례는 차량용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와 밴부터 트럭, 트랙터, 광산 차량까지 다양한 차량이 포함되며 이들 모두에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주요 응용 중 하나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입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 스터디캠 31은 차량 주위에 배치하여 360도 서라운드 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라운드 뷰는 차량이 항상 주변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공간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3메가픽셀 CMOS 센서와 120dB HDR은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카메라 피드의 고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주차 보조 카메라. 주차 보조 또는 후방 카메라인 스터디캠 31은 후진 사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주차 조작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IP69K 등급은 카메라가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최적으로 작동하여 비나 먼지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선명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터디캠 31은 전방 충돌 경고 및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분할 픽셀 기술을 사용하는 120dB HDR은 카메라가 상세하고 정확한 시각적 데이터를 캡처하도록 보장하여 특히 역동적인 조명 환경에서 시스템의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카메라에서 지원되는 LED 깜빡이 만화는 교통신호 및 LED 디스플레이 텍스트를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소형 폼팩터 덕분에 스터디캠 31은 공기 역학을 손상시키지 않고 차량 설계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AMR. AMR은 스터디캠 31의 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의 기능을 고려하면 AMR이 자동차 응용과 유사한 요구사항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 AMR에서 서라운드 뷰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철저한 360도 뷰를 렌더링하는 스터디캠 31의 기능은 AMR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여러 장치를 사용하여 서라운드 뷰 시스템을 생성하면 로봇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물을 피하면서 공간을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AMR이 원격 운영자에 의해 구동됩니다. 탁월한 HDR 기능을 갖춘 동기식 멀티 카메라 솔루션을 통해 AMR은 조명 조건에서 능숙하게 탐색할 수 있고, 운영자 또는 원격 사용자에게 라이브 피드를 제공하여 로봇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수동 개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AMR 응용에서 전방 카메라로 활용될 경우 스터디캠 31은 경로 계획 및 장애물 감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분할 픽셀 기술과 HDR 기능을 통해 카메라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각적 데이터를 AMR에 제공합니다. 이 정확한 시각적 데이터는 즉각적인 경로를 분석하고 장애물을 식별 및 탐색하며 실시간으로 경로 조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LFM은 도로 횡단 시 시나리오의 AMR에 도움이 되며 견고한 IP69K 등급 인클로저는 먼지가 많은 창고나 변동하는 날씨에 노출된 실외 응용에서 카메라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합니다. 키오스크 앞에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는 실외 키오스크와 같은 장비에서는 조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밝은 햇빛이나 밤에 더 어두운 빛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빛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대의 가스 및 전기 충전소와 같은 장비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차량을 감지하거나 사람의 성별과 나이를 감지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키오스크에서 관련 광고를 표시합니다. 스터디캠 31에서 지원되는 HDR 기능은 이러한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향상시킵니다. 강한 역광 환경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선명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터디캠 31이 최상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강한 그림자가 있든 아주 밝은 장소가 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분할 픽셀 HDR은 카메라가 움직이는 사물의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담라라스입니다. 이콘 시스템의 한국 팀 개정 관리자입니다. 이제 스터디캠 31의 데모를 보겠습니다. 최신 제품인 스터디캠 31을 소개하게 되고 기쁩니다. 소니 ISX 031 센소 기반의 광격칸 3MP GMSL HDR 카메라. 카메라는 25mm cross 25mm 컴팩트한 크기로 솔게 되었으며 IP 등급 인클로저로 제공됩니다. 견고한 파크라 커넥터와 카메라의 조조물 맞추고 접착하는 IP 등급 렌즈가 특징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발대의 스테디캠 31 카메라를 엔비디아 젯슨 AGX 오리온 케이블 키트에 연결했습니다. 이콘 시스템의 DC 레이서 보드를 사용하면 듀얼 과드 파크라 커넥터를 사용하여 최대 발대의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콘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하드웨어와 함께 AGX 오른 케이블 키트와의 카메라 동거불 위에 V4L2 기반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도 지원하며 스트리밍을 얻고 카메라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제어하기 위한 샘플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합니다. 발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스트리밍하고 캐비얼 카메라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함께 제공된 샘플 애플리케이션의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멀티캠은 동시에 발개의 카메라 스트리밍을 얻기 위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동기식 모드에서 30fps로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카메라를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EKM-TK1 GUVC View라는 V4L2 기반 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카메라에 필요한 제어 및 스트리밍을 제공하므로 이 스터디캠 31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제어입니다. 여기에는 밝기, 대비, 포화도, 선명도 및 수동, 노출 모드와 같은 자동 노출과 같은 몇 가지 모드가 포함되며 카메라 간의 프레임, 동기화 모드를 활성화, 아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1, 2분 정도 기다리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터디캠 31의 하위 픽셀 기술은 기존 HDR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기존 HDR은 더 밝은 영역과 더 어두운 영역에
다중 노출을 사용하여 이를 병합합니다. 기존 HDR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캡처하면 모션 블러가 생성됩니다. 하이픽셀 기술은 다중 픽셀을 사용하여 단일 노출로 장면의 더 밝은 부분과 더 어두운 부분을 캡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 모션 블러 아티팩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의 대기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스터디캠 31 카메라는 약 80에서 90ms의 G2G 대기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이 카메라의 작동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스터디캠 31은 섭씨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의 자동차 등급 온도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다음은 8개의 카메라 대신 4개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단일 카메라 4개, 8개 카메라 시스템 등 다양한 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SX031은 최대 해상도에서 60fps를 지원하지만 최대 30fps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일 및 4개 카메라 구성으로 카메라는 최대 1920, 1536, 최대 60fps의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8개의 카메라 구성에서만 프레임 속도가 최대 30fps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 다른 렌즈 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카메라와 호환되는 54도 및 128도 시야각 렌즈를 지원합니다. 만약 다른 시야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맞춤형 솔루션의 일부로 특정 렌즈 선호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세션에서 통찰력 있는 질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혹 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미팅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별도로 연락 또는 회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